질병관리청이 국내 엠폭스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질병청은 국제보건기구가 엠폭스에 대한 국제보건 위기 상황을 다시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신속하게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검역 대책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질병청은 엠폭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과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현재의 방역과 일반 의료 체계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별도의 위기 경보 단계 조정 없이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